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에는 2023년 개면년 용띠분들 운세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요. 네. 용띠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, 선생님. 용띠분들 올해 23년도에는 네. 좀 전체적으로는 조금 인간의 구설이 좀 많으실 거고, 네. 또는 내가 금전적으로도 조금 실물수가 조금 많으실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한 만큼 좀 대가가 없는 한 해가 좀 되실 것 같다. 그래서 조금 많이, 심적으로 좀 많이 지치지 않으실까. 막말로 우리가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막 많은 호의를 베풀잖아요. 네. 근데 그 호의가 딱 어느 사람이 딱 끊을 때쯤이면, 네. 뭔가 보람이 없어서 끊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, 일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고, 내가 한 만큼 좀 대가가 없어서, 또는 보람을 못 느껴서, 내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치실 수가 있다. 그로 인해서 인간 구설도 많이 있을 뿐더러, 금전적인 부분도, 내 마음 같지가 좀 않으실 거다.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금전운 자체는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? 금전은 좀 좋지가 않아요, 올해 용띠분들이.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